딱 이메일 확인하는 순간 진짜 좀 아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느낌이 아 이건 왠지 받아야 될것 같은 거예요. 백수 생활을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JW 랜선 야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가장 비싼 걸로 골랐습니다. 네, 저희 합성연구팀에서는 원료의약품 합성에 대해서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로 합성을 해서 생산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개발팀 업무는 JW그룹의 이름으로 의약품을 출시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 자료조사를 하고 의약품을 출시하기로 결정이 되면 그게 일정에 맞춰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역할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은 제약력 이제 MR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아사의 제품을 원장님들께 이제 디테일을 하고 결국에는 이 제품이 이제 환자분들에게까지 처방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련의 모든 직무를 맡고 있고 JW 같은 경우는 초석을 제일 잘 다져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회사라고 알고 있고 수액이라는 게 딱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에 관심 갖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 혹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개선을 하거나 이런 연구들이 충분히 지원이나 아니면 회사적인 차원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서류 전형을 거쳐서 이제 AI 인적성 검사 후에 이제 1차 면접, 1차 면접, 실무진 면접과 이제 최종 면접으로 이제 임원분들 면접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적성, 그러니까 AI 검사가 가장 뭔가 어려웠습니다.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질문들은 또 저희가 설문을 하는 것에 있어서 뭐 이제 좀 즉석으로 나오는 질문들이라고 해서 뭔가 준비를 제대로 뭐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어가지고 애매모호해서 준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저도 AI 면접이 가장 힘들었어요. 기존에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없고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저를 평가한다는 게 가장 좀 힘들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12월 24일 저녁 6시 35분에 이제 이메일을 확인해보라는 문자가 왔었습니다. 결과가 발표가 늦게 나와가지고 저희들 아마 다 되게 마음고생을 좀 심했거든요. 사실은 딱 이메일 확인하는 순간 진짜 좀 아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이제 부모님께 요리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이제 막 그 야채를 볶고 있었는데 이제 문자가 온 거죠. 그래서 일단 뛰어가서 이메일을 봤어요. 근데 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막 좋아하면서 막 부모님한테 막 나 합격했다고 막 그러고 이제 막 엄청 좋아하고 요리한 걸 까먹은 거죠. 그래서 그거 다 태워먹을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좀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근데 제가 모르는 전화는 원래 안 받거든요. 근데 느낌이 아 이건 왠지 받아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여기 JW그룹입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날 그래서 친구 자취방에 모여가지고 맥주도 마시고 회도 시켜먹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계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거는.
그래서 항상 연구실에서 이제 밤까지 뭐 혹은 새벽까지 이제 실험을 하거나 이제 그러면서 지내고 그랬었는데 JW 그룹에 들어와서 일을 했을 때는 이제 딱 퇴근을 이제 정시에 하잖아요. 그래서 정시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 생활 패턴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재테크에 관심이 생기게 됐다는 게 스스로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뭐 주식이나 이런 부동산 얘기를 할 때 저는 정말 하나도 관심이 없었는데 뭔가 계속 관심이 생기게 되고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백수 생활을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적응한다고 아마 체력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비될 거니까 취직 준비할 때 그냥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항상 파이팅 하면서 자신감 가지고 당차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돈도 버니까 용돈도 드리고 이제 경제적인 독립을 했으니 이제 걱정 마시고 즐겁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의 아버지 내 유튜브 나온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희 회사가 그래도 타워대학교들이 워라벨이 좋지 않나. 그래도 예쁨 받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이든 공무원이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꼰대라서 제 주위에 누가 꼰대가 있다고 말하기가 좀 그래가지고.